환태평양 해군 합동훈련인 림팩에 참가하는 한국 해군 함정이 오늘 펄하버에 입항했습니다. 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이 2014년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최신의 이지스함인 서해 유성령함과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이 늠름한 위용을 자랑하며 차례로 펄하버에 입항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인 이순신함과 해상초계기 대잠일기도 가세해 수상, 수중, 항공 등 입체 전력이 총동원돼 이번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해군의 해병대와 특임대도 참가 전력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최초로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도 수행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7개국 10여 척의 함정을 지휘하게 돼 한국 해군의 위상과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지난 1988년 옵저버 자격으로 림팩 훈련에 처음 참가한 이래 26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입항 환영 행사는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생략됐습니다. 백기업 총영사와 일부 한인단체장만 참석했습니다. 아무쪼록 전대장님 이하 함장님들 또 모든 장병들이 항상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셔서 다들 소기의 성과를 100% 넘어서 달성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림팩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올해는 다음 달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와이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KBFB 뉴스 정상훈입니다.